네, 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기업의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커리어의 한정숙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속속 키워드 통해서 알아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토탈 솔루션 제공, 이런 거 네. 나오네요. 아이고 참, 토탈 솔루션. 토탈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어딥니까 오늘? 예, 오늘 소개할 기업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 SFA입니다. SFA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1998년에 삼성항공에서 자동화 사업부가 따로 분사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공채 엑스파일 오늘의 기업은요, SFA입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궁금증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그러니까 SFA 처음부터 별도의 회사가 아니라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가 별도로 이 분사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성공하게 된 제도가 있을까요? 네. 그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SFA는 승격 포인트 제도, 특별 승급 제도, 그리고 성과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는 최고의 급여를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능력급 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같이 운영하면서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급여 제도가 최고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응시하고 싶겠죠. 그러네. 자, 어떤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네. 네. SFA는 2013년 제2차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신입은 기구 설계, 제어 설계, 생산 관리 등 9개 부문에서 그리고 경력 채용은 기구 설계, PLC 제어 설계, 생산 관리 등 11개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집 부문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요즘은 모집 부문들 보면 이 학력사항을 석사로 제한을 두는 데도 많던데 여긴 어떤가요? 네, 신입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부문만 기계공학 계열 석사 이상자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부문과 물류 컨설팅 부문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석사학위 이상자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형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네네.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심사, 1, 2차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통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 면접은 전문 면접이라고 해서 실무 위주의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SFA 서류 접수는 언제까지입니까? 예, SFA. 네. 예. 입사 서류 접수는 7월 9일까지고요. 홈페이지에서 그 입사 서류를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그 주소를 잘 적어주시고 이메일 제목을 잘 적어주셔야 혼돈이 없겠습니다. 또한 그 우수대학 추천 채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수대학 추천 채용 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선 아마 전문 면접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문 면접의 경우에는 1대1 개별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의 개인별 능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실무 경험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면접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 밖에 뭐 면접에 주의할 사항이나 뭐 참고할 만한 사항 좀 전해주시죠. 네네. 그 입사 서류 작성 시나 또는 면접 시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FA의 경우에는 채용 공고상에 몇몇 직무에 대해서 업무 내용과 요구 역량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의 능력이나 실무 경험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앞으로 자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SFA 채용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네. 예. SFA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4가지 항목으로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항목들을 세세히 조금 분류를 하셔서 본인의 강점이나 실무 경험을 좀 꼼꼼하게 나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보완점 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SFA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한정숙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